안 아니 나 새로운 사람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. 난 헤어진과 동시에 누구 없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. 왜냐면 나는 찾아다니거든요. 적극이야. 어 왜냐면 완전 적극. 나라는 사람은 어쨌든 외모적인 거를 어. 친한 사람들에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뭐 불쌍하게 생각하고 뭐 어 이럴 필요도 없이 저는 외모가 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. 그래서 그걸 알고 온 사람한테 편해. 그래 그래 그래. 어 자기 객관화 어. 좋아요. 예. 그러니까 어. 소개팅이면은 자만추를 싫어해 나는. 그냥 난 그래. 나라고 얘기했어? 나 괜찮대? 그럼 돼. 그러면 아하. 나는 난지 알고 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남자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. 나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매력 어필 하지 보여주는 어. 거지. 뭐 해? 남자들 만나면? 나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는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나 궁금하다 진짜 나 너무 진짜 십몇 년 전 뭐해? 뭐 해? 아니 나도 궁금해. 십몇 년 전 궁금해. 아 십몇 년 전 내가 너무 궁금하다. 플러팅 플러팅 플러팅. 아유 아유 아유. 자 짠 그래. 아 누가 내 연애를 궁금한 거 같은데. 야. 궁금해 궁금해. 어렸을 때 나는 유량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연애 비법 이런 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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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좋아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. 사실 두 분과는 좀 달라. 왜냐면 이모님 보고 계셔. 재밌어 재밌어 이모가 볼 때. 너무 재밌지 너무 재밌지. 이모님도 국주 씨 연애를 얘기 듣고 그럼요, 있는 거지. 국주 씨가 또 말을 재밌게 하니까. 맞아 맞아. 대부분 나를 만났을 때는 되게 잘 먹을 거라 생각을 우선 한단 말이지. 그러면 뭐 시킬까요? 꼭 나한테 물어봐.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.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아 저는 다 괜찮아요. 뭐 먹고 싶은 거 드세요. 이건 내 순이야. 나랑 어울리지 않는 기준인데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이건 나랑 안 어울리는 거야. 뭐 어떻게 하냐. 나는 저 봤을 때 못 먹을 것 같아요. 잘 먹을 것 같아요. 잘 먹을 것 같아요. 시키세요. 시키세요. 다 시켜주세요. 전 다음 잘 먹으니까 다 시켜주세요. 와 맛있겠다 이렇게 해놔. 그럼 앞접시를 다 갖고 오잖아.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치. 근데 이게 안 줄어. 그럼 걔는 그게 신기한 거야. 왜 이렇게 안 드세요? 왜 이렇게 안 드세요? 아이고. 뭐야 밀당이야? 아 밀당이야 뭐야? 줄지 않는 앞접시야. 저 국주의 매력에 빠지면 진짜 큰일 나겠네. 왜 이렇게 안 드세요? 좀 드세요. 제가 다 알아서 먹습니다. 지금 잠깐 얘기할 타이밍에 제가 다 먹어요. 그때 없어서 놀라지 마세요. 편하게 막 얘기해. 근데 걔는 이 국주가 잘 먹을 거 생각했는데 안 먹었는데 아직도 해. 새 거가 나왔는데 그걸 줘야 되는데 앞접시가 아직 가득이야. 얘 그건 뭘로 찐 거야? 어? 그건 뭘로 찐 거야? 어? 야! 그 얘기야! 그건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고! 훅 들어왔다! 훅 들어왔다! 야, 아직 아니야! 아니, 뭐 이제 그 전에 많이 먹었겠지, 뭐. 내가 집에서 뭐. 집에서 뭐 놀아? 집에서 못 봐. 그래서 너무 불안해, 집에서. 집에서 노냐고. 그건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고! 그 얘기 아니잖아! 그건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고! 그 얘기 아니잖아!